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4.2%, 4.3%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처럼 하락을 하고 있는 이 하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하락 시작하는 것 아닌가 본격적으로 여기 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한번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실 거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거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고가 찍었다가 그대로 3% 4%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 떨어졌다가 다시 그대로 말아올리는 이런 회복 패턴이 sk하이닉스에도 사실 거의 그대로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바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AI 테마 좌표를 좌우할 TSMC 실적 발표일이 18일입니다. 18이 18일이고요.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하루 뒤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어떤 변동성, 이제 세력들이죠. 세력들이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높은 확률로 TSMC의 실적은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SK 하이닉 하이닉스도 현재 실적은 너무나 좋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tsmc 역시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덩달아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쯤에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옵션 만기일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이런 옵션 만기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력들 기관 내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익실현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변동성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7월, 이제, 25일이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역시 또 한번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아니,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2분기도 깜짝 실적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이 5조에서 6조로 기대치가 그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5조 대비해서도 6조 올랐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6조면 이제 앞으로 연간 영업 이익이 뭐 25조까지 그 이상으로도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1년 영업 이익이 25조 정도가 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시가 총액은 최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최소 여러분 250조는 되어 줘야죠. 그렇죠? 250조는 되어 줘야 그만큼 적정 가치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시가 총액이 얼마다? 170조가 조금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쭉 그대로 올라왔던 건 역시 너무나 당연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안 오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실적 기반에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반도체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AI 시대에 앞서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반도체 부문이 알고 계시다시피 매출액 비율, 매출 전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 업황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더욱 더 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가요. 거기다 이제 D램, 랜드플래시 C... AI 서버양 제품 판매 자체가 지금 현재 판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요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중장기 상승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락 어떻다 이런 하락은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확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떨어졌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급 분석을 통해서요 적절한 타점 안내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 타점 안내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 위에 보이시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문자로 SK 하이닉스 내지 뭐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의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매도 절대 안 되시고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로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 지점에서 매수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지금 매수매도 타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타점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달, 두달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1년, 2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계속적으로 타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안내 받으실 분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하이닉스 또는 뭐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 거고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어때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에 정확히 올라탔을 때 대형주들은 당연히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코스피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저피비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덩달아 이제 반도체 랠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가 기업이 어때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외국인 자본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미국인이라고 할게요.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을 봤을 때 지금 연일 최고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 이런 최고가의 당연히 커플링,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될수 있다고 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시장, 특히 이제 대형주, 반도체주 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이 하락에 대해서 절대 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걱정을 하시면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 여러분들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